오늘은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게 해준다 해서 산삼나무라고 불리우는 감태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의 약재로 불리우는 감태나무는 낮은 야산부터 높은 지역의 양지 바른 곳에서 찾을 수가 있고 주로 따뜻한 중부 이남에 많이 자생해 있습니다. 서식지는 음습한 계곡가나 바위가 많은 장소에서 하나씩 발견을 할 수가 있으며 특이한 점은 나무마다 동그라면서 독특한 문양을 엿볼 수가 있고 겨울철에도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감태나무를 찾고 구분하는 데 있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약나무 중 하나이고 이 나무로 노인들이 지팡이를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니면 잔병이 걸리지가 않으며 오랫동안 무병장수하게 해줍니다. 특히 스님들 사이에서 가장 애지중지하면서 인기 있는 약나무 중 하나이고 옛부터서 명성이 높은 원효대사와 서산대사의 고승들이 짚고 다닌 지팡이라 해서 더욱 더 잘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옛부터 신선들이 즐겨 먹는 약나무로 약효가 빠르고 장기간에 걸쳐 나빠진 건강이 호전이 되거나 낫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산삼을 능가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해서 연수목이라는 예칭을 쓰기도 합니다. 감태나무 성미는 약간 맵고 따뜻하며 폐와 위 대장에 작용합니다. 먼저 국내에는 40대가 100만이 넘게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며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옛부터 감태나무를 오랫동안 장복하면 뼈가 무쇠처럼 튼튼해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세게 부딪혀도 어지간해서는 뼈가 잘 부러지지가 않을 정도로 큰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논문 실험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서 우유보다 7배나 칼슘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멸치 2, 3배에 달하는 칼슘과 철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에 대해서 신약이라고 불릴 정도이고 특히 나무 속에는 매우 끈적끈적하면서 잘 달라붙게 하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부러진 뼈를 빨리 이어준다고 해 젖골목이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그리고 뭉친 혈액을 잘 풀어주며 뼈가 허약한 노인들이 감태나무를 즙으로 해서 꾸준히 먹으면 골다공증과 갖가지 뼈질환을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만약 체온이 1도가 낮아지면 면역력은 30%나 떨어지고 체온이 1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은 5배나 높아진다고 하는데 감태나무는 따뜻한 성질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훌륭한 약재로 통합니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퇴행성 관절염과 허리 통증, 타박상과 근육통, 손발이 자꾸 저려울 때 아랫배가 몹시 차갑고 아픈 경우에 사용해서 효과를 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임신 산후통이나 40대 이후 철분과 칼슘 부족으로 허리와 무릎 뼈가 많이 허약해질 경우 철분 결핍성 빈혈을 치료하는데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허리가 자꾸 굽어지는 꼽추 증상과 척추장애에는 감태나무 뿌리와 구골목, 모식 또는 단삼을 함께 달여 먹으면 금방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태나무는 실험을 통해서 우수한 항산화 효과가 다른 식물에 비해서 활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항염증 활성에 대해서는 강한 생성 억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쌓인 각종 염증들을 제거하고 면역작용과 피로회복 그리고 노화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감태나무로 만성기관지염과 인후염, 림프결염, 만성편도염 등을 앓고 있는 환자 279명에 관한 임상실험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상실험에서 감태나무잎 추출액을 주사액으로 만들어 1일 2~3회 근육 주사한 후 각종 염증성 질환자 279명의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189명이 완치가 되었고 호전이 51명으로 총 240명을 치료해서 83.9%의 높은 치료율을 보여주어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약물을 투약한 중에는 특별하게 부작용은 없었고 주사 부위의 동통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감태나무는 인체에 침입한 곰팡이균과 세균감염 등의 내성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천연항생제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큰 역할을 해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실험에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천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신종 바이러스와 항생제 내성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태나무는 중풍에도 효과가 매우 좋아서 중뇌손상으로 오는 언어장애와 인지장애, 팔다리 마비 증상, 사물이 겹쳐 보이는 현상 등의 뇌출혈과 뇌동맥을 막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척수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양쪽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약하거나 전혀 못 움직이는 증상에 대표적으로 빠지지 않고 다른 약재와 함께 처방약으로 사용합니다. 중풍으로 쓰러져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감태나무 말린 열매를 즙으로 달여서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면 신경마비와 팔다리의 마비가 심할 때는 마로중대와 배풍 등을 함께 달여 먹거나 그 물로 얼굴에 찜질을 하면 서서히 좋아집니다. 최근 통계조사에서 국내 암 환자는 100만 명을 넘는다고 하며 이제 암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감태나무는 항암효과에 큰 효과가 있어 현재 각종 암을 치료하는 데 많은 암 환자들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실험보고에 의하면 감태나무 카테닌 성분이 대장암과 폐암세포주에 대해서 높은 증식 억제 활성을 보였고 환원력도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위암이나 자궁암, 식도암에도 매우 탁월해서 천연 식물성 소재로 기존 항암제를 대체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항암 치료에는 감태나무 장가지를 사철 아무 때나 채취해서 한 줌 정도 넣고 물로 달여서 하루 3회씩 복용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와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 질환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감태나무는 잎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쓸 수가 있고 사철 수시로 채취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전제하듯이 가지와 줄기를 몇 가닥만 자르면 되고 약으로 쓰기 좋게 잘게 썬 다음에 나무 겉피에 묻은 찌든 때와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햇볕에 1~2주 정도 말려주시면 되고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 벌레나 곰팡이가 생겨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니 잘 건조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린 약재는 20에서 30g을 물 2L 정도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 때까지 달여주시면 되고 병증에 따라서는 다른 약재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일 3회씩 뜨겁게 데워서 식사 전 30분 공복에 마시면 되고 위장이 안 좋거나 허약한 사람은 양을 줄여서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감태나무는 독이 없어 지금까지 특별한 보고는 없으나 너무 많이 먹으면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를 많이 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질이 따뜻한 편으로 열이 심한 분들은 적당히 먹어야 하고 감태나무는 천둥과 하늘의 기운을 잘 통하는 나무로 양의 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음기운이 강한 사람에게 잘 맞는 약재이고 반대로 화에 관련이 많은 뱀띠, 닭띠, 말띠, 범띠, 용띠, 6,8월 사이 태생이면서 사시와 오시, 미시생들은 사주학적으로 몸에 잘 안 맞을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